안녕하세요. 상어 이모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장가온 게 이게 뭐냐면요. 멸치를 이렇게 손질해서 파는 거 있죠. 자, 이걸로 추어탕 한번 끓여보려고요. 600g 정도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거를 넣고 한번 삶아볼게요. 이렇게 살짝 헹구시고요. 그리고는 냄비에다가 넣고 일단 삶아야 됩니다. 삶아서 으깨서 끓여야 하거든요. 조금 삶으실 때는요, 이렇게 소주 한 잔 넣으시고요. 아니면 맛술 넣으시고, 그리고 된장 한 스푼 넣고. 자, 물. 물을요, 이렇게 한 컵 정도만 넣어서 일단 삶겠습니다. 이제 멸치는요, 이렇게 금방 익어요. 살이 부드러워서. 이제 불을 꺼서 조금 식힐게요. 그래야지 이걸 주물릴 수가 있거든요. 육수를 넣으면 더 맛있겠죠. 근데 오늘은 멸치에 살코기 양이 많아서 그냥 물에다 하겠습니다. 멸치 국물이 끓고 있는 동안에요, 추어탕에 들어갈 나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단백추 한 단을 제가 삶았고요. 여기다가 대파는요, 한 3뿌리 정도 넣겠습니다. 이렇게 어서 썰어 넣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됩니다. 요즘 봄에는 이렇게 파가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. 부추인데요. 부추는 한 반단, 그러니까 서울 부추에 한 반단만 넣을게요.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는 한 두 줌. 부추 뭐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. 채소 좋아하시면, 건더기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. 부추는 마지막에 얹어줄 거기 때문에 따로 담아두겠습니다. 여기다가 양념을 해볼게요. 자, 고춧가루인데요. 저는 매운 고춧가루를 좀 쓸 겁니다. 일반 고춧가루. 자, 고춧가루 한 3스푼 쓰고요. 밀가루를 한 2스푼 쓰겠습니다. 국간장입니다. 재래식 간장. 시판용도 괜찮고 집에서 만든 것도 괜찮거든요. 한 3스푼. 제가 된장을 아까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된장 안 넣고요. 이대로 할게요. 그리고 이건 참치액입니다. 참치액도 한 2스푼 넣고요. 참치액 없으신 분은 그냥 소금으로 할게요. 마지막 가는 건 소금으로 더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무쳐 놓는데요, 지역에 따라서 방아 아니면 저희 경상도에서는 제피 이런 걸 준비하시면 되고요. 그런 거 저런 거 싫어하시면 후춧가루를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. 다진 마늘을 좀 넉넉하게 넣어줄게요. 제가 마늘을 믹서기에다 다졌거든요. 그래서 한 종이컵, 한 반컵 정도 넣겠습니다. 마늘, 통마늘은 이렇게 한 줌 크게 다져서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다 묻혔으면요, 이제 다 됐습니다. 제가 한 10분만 끓이면은요, 배추가 좀 무르고, 요즘 봄파는 또 움파라서 부드럽고 빨리 익거든요. 대파와 배추가 부드럽게 넘어갈 만큼만 익으면은요, 다 된 거거든요. 그러면 아까 썰어두었던 이제 마지막 간만 맞추면 되고요. 또 좋아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저는 제비가루를 넣겠습니다.
저는 제빛가루를요 넣겠습니다. 그리고 드셔보시고요. 나머지 간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. 저는 소금을 넣고 간을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. 이렇게 싱싱한 멸치로 초탕 끓이면은요, 비린맛이, 멸치 비린맛은 안 납니다. 안 나고 맛있는 추어탕이 됩니다. 마늘, 청양고추, 다대기도 준비하시고요. 맛있는 멸치 추어탕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